네 이번에는요 미혼모와 미등록 이주 여성들의 출산 그리고 양육과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법학 박사를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생명의 집 이옥자 운영위원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옥자입니다. 네, 자 지금 생명의 집 운영위원으로 계신데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미혼모의 집이나 생명의 집이나 전혀 몰랐고요. 다만 제가 본명이 윤리했다고 네. 같은 윤리했다 수녀님이 계신 달해서한번 구경 갔어 인연이 됐어요. 어. 그러면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네 세례명이 또 이어준 인연이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생명의 집은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잖아요. 네네. 많은 이들에게 미혼모의 집으로도 불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우리가 그 낙태 산화보, 산하, 산제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생명을 보호하자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아기를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이게 숨어서 더 있었던 건데, 2008년도에 간통죄가 없어져요. 성적 결정권에 대해서 국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면서부터 미혼모가 자신있게 드러날 수 있었죠. 그러고, 그, 자신있게 드러나면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어, 괜찮아, 미혼모래도. 이런 인식이 바꿔진 거죠. 네. 이제 국민들의 인식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혼모의 집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지금 뭐 미혼모의 집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또 건네고 있는 생명의 집이기도 한데, 어, 우리 이옥재 운영위원님께서는 세례명으로 인연을 맺게 되셨고, 또 법률적인 도움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혼모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태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태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미혼모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애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미혼모의 의무는 뭐예요? 애기에 대한 출생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신고를, 아기를 위해서 우리 미혼모를 위해줘야 되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미혼모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죠. 네. 자, 지금 뭐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또 출생신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 태아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 시작이 출생신고가 아닌가 싶어요. 생명의 집에서는 그런 일도 함께 좀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아기에 대한 그 존엄을 확인 시켜야 되죠. 그 확인 시키는 방법이 출생 신고예요. 공적 확인. 네. 이거를 그 미혼모들은 의무고 권리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걸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네. 또 법학 박사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출생 신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장 시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뭐 생명의 집에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임산부, 그리고 아기들도 많이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어떤 법적인 보호나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족 등록부, 그걸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어. 중요한 거는 올렸을때 우리는 신고, 통고를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어디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통지를 했는데 불법이면은 바로 걸리죠. 그래서 그걸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허용됩니다. 그게. 오. 출생신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면 통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출생신고 받은 과 동시에 이 엄마가 불법인지 아닌지 통지를 해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또 혹은 뭐 추방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불법 체류자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지죠. 네.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지만 본인들이 그걸 갖추지 못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렇다면 뭐 입양이나 이런 쪽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사실은 헤어지게 되는 과정 같은 것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입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입양이 옛날 60년대 에 우리가 혼혈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는 아기를 버리는 거로 근데 아닙니다. 이미혼모들은 굉장히 갈등을 갖고 고민을 합니다. 그쵸.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는 순간에 수십 번 바뀝니다 마음이.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또 바뀌고 이러면서 이 아이에 대한 장래를 나는 어떻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좋은 가정 있다면 나보다 낫다면 나는 아프지만 보내겠다 이런 어. 생각들이죠. 근데 우리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기를 버렸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눈물파리 하고 있죠. 어. 아닙니다. 엄마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가 잘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에 대한 아기들을 2018년부터는 입양을 못 시키고 전부 그 입양기관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우리가 홀트나 중앙입양원 이런 데를 보내면 여기서는 아이에 대한 모든 적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아이들이 정식으로 입양을 하면 애기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있고 애기가 열여덟 살이 되면 자기 서류를 네. 법원에서 볼수 있어요. 아, 나는 부모가 누구고 나는 왜 입양을 했고 이래서 그걸 아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입양기관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의 입양기관으로 다 가다 보면 거기서는 우리가 헤이그에서 아동을 그동안에 보고했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돼. 그게 이제 돈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뭐 심하게는 얘기가 7천만 원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어.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지금 2018년부터 완전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입양 미혼모들에 대한 그 친권 가장 기본권이잖아요 이걸 말살 시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입양하기로 해서 4, 5년씩 아이들이 데리고 있습니다 애착 관계 형성이 됐고 네.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아 지금 정말 필요한 법적인 지원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그 역할을 생명의 집에서 우리 이옥 이혹, 이옥자 운영위원님께서 실제로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용인 생명의 집의 이옥자 운영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